안녕하세요. 이짜 분해님입니다. 오늘은 빵 덕후도 모이시고 후식을 너구리 다섯 마리 또 몰고 갈 예정입니다. 아워 홈즈라는 곳이고요. 육종 마늘, 마늘빵, 에그마요, 그리고 콘소메, 앙버터, 그리고 카야버터, 그리고 햄치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놀랑버터라는 곳이고요. 대파 바게트, 바닐라와 항치즈 크림빵, 그리고 국산 마늘 소금빵, 연유 크림 바게트, 이것도 앙버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제일 맛있어 하는 거 요거예요. 육종 마늘. 바게트가 아니라 소금빵이랑 좀 더 퐁신퐁신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맛있다. 달달하면서 마늘 향이 좋으면서 여기 크림치즈가 또 한 줄 있어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마늘빵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중간에 크림빵 하나 먹을게요. 와우, 크림 가득이다. 완전 바닐라 맛이다. 완전 바닐라 맛. 빵치즈 살짝 보여드릴까요? 색깔이 우와. 치즈도 여기도 재료 진짜 안 아끼신다. 근데 여기 대파도 한번 먹어봅시다. 우와, 여기도 신이 되면 안 먹을 것 같은데. 놀랑부터 여기는 약간 단 느낌보다는 대파 향을 조금 더 주셨다. 그리고 여기 묵직한 스타일이면 여기는 좀 바삭 가벼운 스타일이었어요. 맞아. 맛있다. 담백하다. 콘소메. 맛있다. 우리 또 다른 것도 먹어봅시다. 황치즈를 이렇게 진한 맛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진한데? 안 진하다. 황치즈 맛은 많이 강하지 않습니다. 맛있어. 여기 있는 재료를 강한 맛을 많이 안 하시네. 많이 안 달고. 자, 에그마요도 한 입 먹어봅시다. 완전 가득이죠. 여기에 마늘빵도 먹어봐야죠. 여기는 약간 흘릴 것 같이 약간 엄청 이렇게. 비교점을 찾았어요. 여기는 단맛보다는 마늘이 조금 더 강하다면 이쪽은 그 연유와 약간 그런 단맛, 연유의 맛이 조금 더 강한 느낌. 근데 이거 솔직히 달고 짜오! 그래서 이거 한 입 먹고 못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카야버터를 먹어봅시다. 이거는 딱 커피랑 진짜 딱 어울릴만한 느낌. 진짜로. 과자가 되었네? 아, 햄치즈구나. 이거 안 짜네요? 햄 되게 짤 줄 알았더니? 이거 안 먹어봤구나.
먹다 보니 짭이 짜다, 햄이. 앙버터를 두 개 다 먹어봤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근데 딱 씹었을 때 버터 향이 확 퍼진다. 이거 약간 소금빵 같지 않고 패스트리 같아요. 약간 딱딱한 패스트리. 뭐야? 맛있어? 응? 여기는 해봅시다. 얼마 들어가 있나? 어허, 오케이. 여기 버터 맛있다. 되게 고소하다. 와, 근데 파가 약간 알싸하다. 살짝 매운기도 있네. 오. 라면 가야죠. 와. 와, 진짜 강력하다. 라면 스스로 좀 먹어볼까요? 네, 너구리 5마리 몰고 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못 먹겠지, 다. 맛있게. 오, 깔깔해. 너무 잘 익었어, 이거. 너무 쫄깃해. 와, 신김치랑 너무 잘 어울린다. 와, 근데 진짜 빵 먹은 거 1도 생각 안 난다.
밥을 하나, 이게 면 조금에다가 라죽 같은 거 해먹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쵸? 계란 하나 넣어가지고. 많이 안 불었네? 매니께서 라죽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와,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왜 이렇게 자극적이야? 와, 칼칼하다. 국물 진짜 하나도 안 버렸구나. 아, 놀랍네. 몰라. 너무 맛있다. 근데 감칠맛 장난이다. 뭐냐 이거. 오늘 드신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야죽이요. 이거 안 만들어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세상에. 녹한 여기까지 할까 이제? 너무 길어서?